자, 오늘 지금 이제 소개해드릴 공구는 저 와이어 커터입니다. 일반적으로 뭐 흔히 닛바라고 하는데 많이들 뭐 이 공구가 없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. 근데 저희들이 이번에 좀 특별하게 지금 그 조금 헤비듀티 와이어 커터라고 해서 굉장히 쉽게 스프링이라든가 뭐 철사 같은 거 자를 수 있는, 특히 색소폰 리페어하다 보면은 스프링을 잘라낼 일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이렇게 쉽게 절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그래서 저희들이 요 끝에 이제 가만히 보시면은 그 TV 색깔이 조금 다르죠. 이제 가까이 한번 보실게요. 그럼 TV 그 부분이, 요 부분이 지금 그 텅스텐 카바이드로 되어 있어요. 그래서 텅스텐 카바이드 기업이 굉장히 단단하고 쉽게 잘리면서도 굉장히 오래 갑니다. 그 이빨이 나가는 일이 거의 없이, 그러니까 아마 하나 있으면 거의 오래 쓰실 것 같은데, 자, 이걸로 지금 그 제일 굵은 스프링이에요. 지금 이거 강철 스프링이기 때문에 열 처리가 된 그 스프링에서 굉장히 단단한, 일반 철사하고 다른데 한번 잘리는 걸 한번 보시죠. 저희들이 작업할 때 이렇게 잘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이게 뭐 자세히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씩 그냥 간단하게 힘을 주면 바로 잘리는, 예, 이 정도 아마 그 리페어를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. 이렇게 자르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, 자, 이렇게 좀 아주 헤비 듀티 와이어 커터를 소개해드렸습니다.